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 국찌개 모음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바지락 뭇국 만들기 재료 알아볼게요. 우선 바지락을 해감합니다. 찬물에 담그고 소금 한 스푼 넣은 후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주세요. 해감 후 바지락을 박박 닦아주세요. 양파 4분의 1개는 국물용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대파 한 뿌리 준비해주세요. 바지락 뭇국에 넣을 대파는 송송송 썰어줍니다. 우선 멸치 육수를 끓입니다. 국물용 멸치 한 줌 그리고 대파뿌리 넣고 물 1에서 1.5L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으면 불을 줄이고 오랫동안 끓여줍니다. 두부는 큰 거라 일반 두부 반모 정도 잘라주면 됩니다. 국물 먹기 편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뭇국 끓일 물을 잘라주세요. 얇게 썰어줍니다. 무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이 정도 준비할게요. 청양고추 한 개 썰어줍니다. 멸치 육수 1L 넣어주세요. 무와 양파 넣어줍니다. 뚜껑 덮고 푹 끓여주세요. 무가 아직 덜 익었어요. 더 익어야 합니다.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넣고 더 끓여주세요. 무가 익으면 깨끗이 씻은 바지락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반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조금 더 칼칼하게 청양고추액 한 스푼 넣었어요. 청양고추액 없다면 청양고추를 더 넣어도 됩니다. 다시 국물이 끓으면 대파와 두부 넣어주세요. 바지락 오래 삶으면 질겨지니까 한 번 더 후루룩 끓여줍니다. 시원칼칼한 바지락 뭇국 나왔습니다. 순두부찌개 재료 알아볼게요. 양파 한 개 반으로 자르고 단계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 잎은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돼지고기 50에서 100g 썰어주세요. 씻은 바지락도 준비. 순두부찌개용 제육불고기용입니다. 얼큰한 순두부찌개. 식용유에 양파와 고기 먼저 볶아줍니다. 다진 마늘 반스푼, 후추 조금 넣고 볶아주세요. 탈 수 있으니 중불에서 골고루 볶아줍니다. 새우젓 또는 소금 넣고 볶아주세요. 고춧가루 2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불 조절하고 기름이 부족하다면 더 넣고 물 500에서 600ml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그런데 찌개 또 끓이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물을 넣고 양을 늘리는 중입니다. 멸치 육수를 넣어야 더 맛있는데 맹물 넣어서 저는 콩 발효액 한 스푼 넣었습니다. 팽이버섯 3분의 1봉 준비해주세요. 찌개가 끓으면 씻어놓은 바지락을 넣어줍니다.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썰어놓은 청양고추 그리고 대파를 넣어주세요. 순두부 한 봉을 넣어줍니다. 크게 또는 작게 잘라서 넣기도 하는데 오늘은 구멍 크게 뚫어서 뿅뿅뿅 넣어주었어요. 남은 순두부까지 돌돌돌 짜줍니다. 자른 순두부보다 모양은 안 나지만 수저로 푹푹 떠서 밥에 쓱쓱 비벼 먹기 좋아요. 팽이버섯 넣고 끓여주세요. 밋밋하면 고춧가루와 소금 추가해주세요. 시원하고 얼큰한 순두부찌개 나왔습니다. 식성에 따라 계란 추가요. 어묵국 재료 알아볼게요. 기본 재료 양파, 대파, 청양고추 준비해줍니다. 양파 반 개는 깍둑 썰기 해주세요. 청양고추 3개는 어슷 썰기 합니다. 홍고추를 준비하면 맛깔스러운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파 한 뿌리 어슷 썰기 해주세요.
대파 하얀 부분은 큼직하게 자릅니다. 양파 4분의 1개도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기본 채소 준비 끝! 멸치 한 줌 손질해주세요. 물 500ml, 대파 반개, 양파 4분의 1개. 육수를 끓여줍니다. 육수가 끓으면 어묵을 넣고 끓여주세요. 다진 마늘 조금, 국간장 2스푼 넣어줍니다. 깊은 맛이 나도록 끓여주세요.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넣으면 칼칼한 어묵국이 됩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어묵국 나왔습니다. 냉이 된장국 재료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질해야 하지만 손질된 냉이라서 저는 바로 씻어 사용합니다. 시들은 잎은 떼어냅니다. 제철 봄나물 냉이로 냉이 된장국 만들어 볼까요? 냉이 200g 정도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작은 양파 반 개 썰어 주었습니다. 대파 반 뿌리 송송송 썰어 주세요.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썰기 합니다. 두부 반모 썰어 주세요. 물 600ml, 국물용 멸치 한 줌, 양파 넣고 끓여줍니다. 된장 2, 3스푼 정도 풀어주세요. 집된장과 일반 된장 섞어 사용하면 더 맛있습니다. 국물이 끓으면 다진 마늘 반스푼 넣어주세요. 썰어놓은 냉이를 넣어줍니다. 어슷썰기한 고추도 넣고 끓여주세요. 국물용 멸치는 건져도 괜찮고 계속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다시 국물이 끓으면 대파와 두부를 넣고 끓여주세요. 밥 한 그릇 뚝딱, 달달하고 시원한 냉이 된장국 나왔습니다. 오징어 묵국 재료 알아볼게요. 묵을밥과 무생채 만들고 남은 무 오징어 묵국에 사용합니다. 납작썰기 해주세요. 묵국이니까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줍니다.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남은 오징어 3마리 한 마리만 꺼내 물에 담궈 녹여주세요. 물에 씻어준 후 반으로 잘라 썰어줍니다. 오징어 다리도 먹기 편하게 썰어주세요. 썰어놓은 물을 냄비에 넣고 국간장 한 스푼 넣고 볶아주세요. 무에 짭짤함이 스며듭니다. 불 살짝 줄이고 2분 정도 볶아주었어요. 물 1리터 넣고 끓여주세요. 국물용 멸치 한 줌 넣고 함께 끓여야 하는데 멸치가 똑 떨어져서 액상 조미료 넣었습니다. 양파 반 개 채 썰어주세요. 대파 반 뿌리 어슷썰기 해줍니다. 청양고추 한두 개 어슷썰기 해주세요. 무가 푹 익으면 오징어와 채소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한두 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반 스푼 넣어줍니다. 새우젓 또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두부가 있으면 넣어주어도 좋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오징어 묵국과 식사하실래요? 계란 후라이와 소세지 구이 반찬으로 준비합니다. 오징어 묵국, 소세지, 시금치, 계란 후라이. 얼큰하게 국물부터 바지락 묵국, 순두부찌개, 어묵국, 냉이 된장국, 오징어 묵국, 국찌개 5가지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율로리아였습니다.